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이제 오늘은 시국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느낀 거, 생각하는 거, 믿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뵙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그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뭐 예. 지금 오늘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 그냥 늘 뵙던 분. 저는 뭐 그동안에 공병호 TV를 아주 열심히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홍 선생님은. 예. 원래 서울법대를 나오신 거죠? 서울공대를 나왔습니다. 아,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화학공학과 엄청 잘 나갈 때잖아요. 저희 때는 1위가 화공과고 2위가 전자공학과였는데 예. 커트라인이 20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2등하고 1등하고 간에 그렇게 심할 정도로 예.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 집사람이 화공과를 나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예, 서울대는 예. 아니고 화공과를 나와가지고 예, 예. 그 화공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공부 중에서도 이 공학 중에서도 꽃이라고 그러대요. 예, 전에는 뭐 그렇게 그 여러 분야가 없었기 예. 때문에 뭐 비료라든지 도색 독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이게 석유화학 이런 게 화공과가 제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가지고 중심이구나. 예,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요새는 뭐 전자공학과 뭐 이런 게 예. 그럼 그게 이제 몇 학번이십니까? 화공과 6, 7학번입니다. 6, 7학번. 예, 예. 네. 그러면 6, 7학번이면은 이제 뭐 이런 아주 좀 혼란스러운 아, 6, 7학번 정도 되면 한일협정은 다 지났을 때죠. 아, 훨씬 지났고요. 저희 네. 때는 삼선개헌 반대 데모를 3학년 때 했습니다. 네네. 그러시고. 저희 때는 주로 이슈가 삼선개헌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를 나오셔가지고 서울대 화공과를 가시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경기 다닐 때도 공부를 꽤 잘하셨겠네. 아, 이거 제가 뭐 제 자랑을 뭐 해야 되는 거. 그 당시 뭐, 경기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그 이과반이 셋이 있었고, 예. 문과반, 아, 이과반이 다섯 개 반이고, 문과반이 세 개 반인데. 그러면 총 여덟 개면 한 학생 수가 전체가 얼마나 됐어요? 그때 480명이었죠. 480명. 예, 예. 한 반에 60명씩 해가지고, 68, 48, 480명. 아,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문과가 세 개고. 네, 예, 예. 이과가 다섯 개고. 그때는 아무래도 저기 뭐 취직도 하기 힘들 때고 그러니까. 이과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 다닐 때 생각하면 뭐가 가장 자주 떠오르십니까? 경기 그 다닐 때 시절에. 예, 저는 어떻게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예. 저는 어떻게 그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시험 때만 되면 그게 잘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뭔가 순발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동기들 가운데 이제 좀 세상에 이름을 날리신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저희 문과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있었죠. 아, 한덕수 총리가 예, 아주 뭐 일찌감치 총리를 했죠. 예, 예. 네. 저는 한덕수 총리는 항상 좀 젊게 봤는데 예, 거의 예. 비슷한 연배네요. 예, 예. 그 뭐 훨씬 아주 오래 전에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기업인으로서는 현재현 동양그룹의 회장 예, 예. 예. 되게 그 연대들이 예, 예. 예. 네. 서울대 학원과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30명밖에 안 돼가지고요. 학원과요? 예예. 30명.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30명까지 뽑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학원과가 그렇게 계속 인기가 좋으니까. 저희 전서부터 한 3, 4대 정도는 계속 화공과가 1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화공과 68학번에 대해서는 화공과 입학 정원을 60명으로 늘렸습니다. 두 배로. 예. 근데 90명이 입시에 응시를 했다가 예. 그 전에 화공과가 하도 높았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31명이 이틀째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 본 사람이 59명이어가지고 다 올랐겠네요. 합격은 아니 시험 끝까지 본 사람은 다 합격했고 예. 한 명이 부정한 거를 그 뭐 이지망을 화공과 쓸 생각을 안 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이를테면은 그 낮았던 과에서 그 다음에 이지망 쓸 데가 없으니까 장난으로 화공과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졸지의 화공과가 커트라인이 맨 하위로 그 떨어져 가지고 거의 거기에 실망을 해 가지고 저희 그 후배들이 화공과가 좋은 과인 줄 알고 높은 과라고 해 가지고서는 화공과를 왔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꼴찌과가 되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실망을 해서 저희 뒷기에서는 사법시험에 두 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판사가 되고 한 명은 검사가 되고 그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공을 하시다가 네. 어떤 계기로 사법고시를 예, 그 제가 아까 아버지가 3학년 때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별로 이어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 사업이 제가 꽤 괜찮은 사업이었 그 당시. 아니요, 안 좋은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이화석회 광업 주식회사라고 했고는 이제 광산업이요. 예, 그러니까 석회석을 캐가지고 소석회로 만들어서 포장해서 파는 그런 거고. 그런데 그거는 6.25 당시 같은 때는 전부 이제 벽에다가 회칠을 할 때니까. 예.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아주 장사가 잘 됐었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소비되는 석회량이 한 70%를 우리 아버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뒤로 누가 벽에다가 소석회 바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석회는 사양산업이고 그 당시 이제 그 자동차 정비 공업사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 허가를 내주는 제일 처음에 2급 자동차 정비 공장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맨 그때, 처음에 부친이 예, 맨 처음에 부친이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고 종자 일자인데 고 종 예, 뭐 이렇게 예. 그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아,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허가 받은 공업사에 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허가받은 공업사에 오면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무허가 영업소에 가서 고치고, 그러면 경찰이 그걸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허가받은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빨리 시작을 했고, 그 석회광산은 사양산업이고,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 지금 맞으시였습니까? 예, 맞으시죠. 맨 남매 맞으시죠. 7남매, 4남 3녀에 4남 3녀. 예, 예. 누나가 둘이 있고, 남자로는 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버려둘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해 기업체의 사장이 돼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학교를 갈 시간이 없는 거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장사를 하고, 그러려니까. 그래서, 요새 같으면은 뭐, 출석 일수 때문에 졸업도 못할 사정인데, 그때는 그래도 그 졸업은 시켜줬어요. 그래서, 네. 근데 뭐, 원래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화공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뭐, 4학년 성적이 뭐, BC, BC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스칼라십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월급쟁이가 조금 더 우습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일찍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1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제가 배치된 데가 훈련소 마치고 배치된 데가 포병학교 교장실에 배치가 됐습니다. 예. 그건 이제 장군 수행 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옛날에는 뭐 삐삐나 핸드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장군 그 사무실을 두 명이서 번갈아서 하루 종일 지켜야 됩니다. 한시도 빼놓을 수 없이 언제든지 비상연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뭐 머리 빡빡 갖고 이등병으로 거기 들어가 놓으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이제 먼저 근무든 고참은 이제 제대 말년이 되니까 그냥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사무실을 밤중에도 지켰습니다. 근데 밤중에 그냥 지키려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안에 뭐라도 좀 읽어두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사업을 해보니까 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문과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서점에 가서 쭉 쳐다보니까 아, 그 법의 정신이라고 그 보이더라고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예.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그 법이 뭔지 좀 알려나 싶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사다가 쭉 다 읽어봐도 뭐 그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삼권분립 얘기만 있고 이게 현실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뭐 좀 참고될 거 없나 보니까 이제 법철학이 보이더라고요. 그 책을 사다가 또 쭉 읽어보니까 이건 뭐 법과 풍토와의 관계 이런 것만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예,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법은 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법학 통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우리 법 체계가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구나 해가지고 예,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책 보고 형법 책 보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한 1년 동안에 이제 한번 1회독을 쭉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 15회 시험이 그 유신헌법 뭐 이것 때문에 6달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6개월쯤 됐을 때 사법시험 15회 사법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장군 사무실이 있으니까 휴가를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군들은 한꺼번에 22시간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3일씩 한 달에 3일씩 나눠서 갑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뭐 비행기 타고 후딱 서울 왔다가 비행기 타고 월요일 아침에 오면 되지만 뭐 저희 같은 쫄병이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기차 타고 하루 종일 서울 왔다가 또 하루 종일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휴가를 안 가고 있었는데 좀 뭐 좀 약올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들은 사법시험 본다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사법시험 본다. 그랬더니 휴가를 보내줬는데 그래서 뭐 그 사실은 뭐 진짜로 사법시험을 생각하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봤는데 그 장난스럽게 본 것이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몇 명 뽑았습니까? 아, 그건 1차 시험. 1차 시험에.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에 한 그 600명 정도 뽑을 겁니다. 아마 그 10배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 60명이 정원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 붙어도 그만이고 떨어져도 그만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 형이 저보다 2년 위에 서울법대 나오신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2년 만에 15회 합격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고시 공부하던 자기 친구들, 서울법대 나온 친구들도 1차 시험에 10명이 1명꼴로밖에 합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 법대 나와서도 10명이 1명꼴로밖에 합격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합격을 했느냐 그러면서 한번 그 고시 공부 해보라고 저를 저기 뭐 그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35개월 며칠 동안 이제 그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 당시 35개월 했어요. 35개월 한 20일쯤 했습니다. 완전히 그 36개월 거의 다 채웠죠. 그때 이제 김신조가 나오고 뭐 그러는 바람에 68년. 예예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뭐를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그때까지 재수를 안 했으니까 재수원 셈 치고 1년만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했죠. 그런데 군대 있을 때는 떨어져도 그만이고 붙어도 그만이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그 고시 공부를 하면서 1차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아. 근데 그게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영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취직을 좀 일단 해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화공과를 나왔으니까 그 당시 선경에서 이제 SK죠 지금 석유화공업에 진출한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이제 화공과로서 전망이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경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선경은 좀 합격을 해놓으려고 그런데 그건 뭐 다시 예, 고시공부하고 전혀 다르게, 그건 영어, 상식, 뭐, 전공,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공을 법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이제 새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또 뭐 필기고사에는 제가 이제 제일 성적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들어가니까, 책임이니까 시험 담당 이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학에도 저거 지식이 있고, 법학에도 지식이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꼭 같이 이러자 하면서 뭐 면접 보는데 합격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데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1차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합격이 되니까 이 고시병이라는 게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다 대고는 죄송하다고 못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 욕을 바지로도 먹었죠. 당신 때문에 딴 사람 하나가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백배 사죄를 하고 사람 사는 일이 그렇죠. 예, 그러고서는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자마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있는데 거의 뭐 책 한 번도 못 읽어보고 가서 나흘 동안 이제 2차 시험을 봤습니다. 하루에 두 과목씩 나흘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TV를 보는데 TV에서 헤드라인 뉴스가 울산으로 이제 연수가던 선경 연수버스가 굴러가지고 절벽에서 4명이 죽고 3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내가 저기 갔었으면은 죽든지 뭐 병신이 되든지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그 인생살이가 이게 제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일이란 게 참 그렇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2.2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상법이 보니까 40점이 나왔는데 상법은 그냥 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2차 시험을 보러 갔으니 그래서 상법을 56점만 받았으면은 바로 됐는데 그게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경 입사 시험 본다고 그냥 그 짓을 해놓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딴 생각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계속 공부해서 그 다음에 제가 18회로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76년에 합격했고 그러니까 27살 때죠. 빨리 되셨네요. 빨리 된 건 아니죠. 그때 뭐. 몇 명 받았습니까? 60명이 합격이죠. 60명 정도. 그 당시 치열했네요. 그렇죠. 6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울법대 나와가도 이렇게 힘들은데 서울공대 나와서 고시공부한다고 하면 거의 도른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볼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검사 생활하면서도 공학을 해놓으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제가 이제 보건 담당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뭐 저기 화학 공장에 뭐 하러 간다든지 또 식품 뭐 이거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담당 공무원들을 지휘하는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어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그 국가관이라든지 그 예를 들면 보수주의적인 그런 시각이나 이런 거는 언제 형성된 것 같습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본인 자신이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는 뭐, 이과생이 무슨 뭐, 국가니 뭐 그런 거 생각을 틈이 없죠. 없었죠. 그냥 그 삼성계원 반대에도, 삼성계원은 그냥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생각해서 나가서 이제 대목하다가 붙잡혀서 뭐 청량경찰서에 가서 하루 묵고 학생처장님이 와서 구해줘서 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무슨 뭐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초임은 청주지검 갔다가 이제 그 부산지검에 이제 발령이 됐는데 부산지검에서 이제 6달 동안 공판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예. 외부에서 뭐 공판부에서 좀 쉬었다가 청사정을 좀 아른 다음에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특수부장이던 이원성 특수부장이 저하고 제가 이제 청주에서 그
이런 인지수사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현성 특수부장이 같이 이러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특수부 가는 줄 알았는데 배치가 나 보니까 공안부로 배치가 됐어요. 공안부가 그때 처음 생기면서 그때만 해도 공안부가 사람 선발하는데 최우선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안부로 가서 있는데 학생들 이제 81년 이제 가을쯤에 학생들이 의식화 학습을 하다가 이제 붙잡혀 오는 거예요. 그 읽는 책들 뭐 이런 것들 뭐 저는 이제 생전 보지도 못한 책들인데 그런 거를 공부하고 한다고 또 그러면서 뭐 북한을 찬양하고 뭐 공산주의가 더 좋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중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그 공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러시아의 부나로드 운동을 본따서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 부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면 뭐 역사 세계사 시간에 배우셔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그런 뜻이에요. 예. 민중 속으로. 그런데 부나로드 운동이라는 걸 조금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870년대 그 당시에는 유럽에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 풍미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처음 나와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지식인들이 빨리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러시아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 러시아는 그 당시만 해도 농노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본주의는 맹아가 트지도 않았는데 언제 자기네들 그 이론에 의하면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해서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로 된다 그러는데 네. 언제 이게 지금 그 러시아의 이 짜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그게 또 고도로 발전해서 그 모순 때문에 언제 공산주의 사회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러시아 지식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연구원 결과 농민들을 의식화시켜서 그걸 그 원래 노동자가 주력군인데 농민을 주력군으로 해서 공산혁명을 하자. 이렇게 이제 돼서 그 당시에 러시아 지식인들 천여 명이 러시아 각지의 농촌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를테면 의식화학습, 농민들을 상대로 의식화학습을 전개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 반란죄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잡혀서 죽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뿌린 씨가 이제 저게 돼가지고 40여 년 만인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서 그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 제 생각에 보니까 이게 지금 1870년대 1917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본주의는 구경도 못 해본 데서 농민들 의식화만 가지고 저렇게 공산화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공안검사를 시작한 1981년 때에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이 뭐 부익부 빈익빈에다가 뭐 이렇게 노블레스 오브리지의 그런 정신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당시 의식화학습을 하는 걸 보니까 2학년이 되면 1학년 애들 한 10명쯤 모아가지고 의식화학습을 시키고 또 한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 10명이 각자가 또 핵이 돼가지고 한 10명씩 맡아서 의식화학습을 시키고 그러면은 1981년에 한 명이 시작을 했어도 1년에 10배씩 늘어나면은 10의 6승 오면은 100만 아닙니까? 그 당시 100만 학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방 이거는 그 대학가 전체가 이제 뻘겋게 되고 그래서 야 진짜로 제가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면은 지금 6, 7년 안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텐데 이거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은 뭐 저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며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제가 막아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1981년이죠. 1981년입니다. 1981년이니까 한참 이제 운동권이 상당히 융성해질 거는 시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 대학가에서 의식학습이 시작된 거예요. 예. 예. 그게 아까 지금 자기네들은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처음 시작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예. 그 뒤로 제가 공안 업무를 이제 전문으로 하면서 예, 북한에서 나온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총 집대성해낸 책이 있습니다. 예. 1975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거를 제가 구해서 보니까 이미 김일성이가 1975년에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시키라고 지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의식화학습이 시작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저를 속이려고 마치 자연스럽게 그 뭐 북한하고는 상관없이 러시아에 그 당시 1981년 공안 검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제대로 공부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념적인 바탕이 하나도 없이 공안 검사를 하게 되니까 예. 우선 이제 학생들보다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잡혀오면 책들이 다 압수해 오거든요. 그래서 압수된 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수준을 맞춰가면서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래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의 의식화 학습 그 수준이나 이거 전략 전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에는 공안 선배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옛날에 남파 간첩들 수사하고 이럴 거지 이렇게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쓸 때 제가 그거를 이제 그 하게 됐습니다. 예, 잠시 여기 그 셰미님 알람이 안 오니까 시청자가 안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실드 방음악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상당히 특정 채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네이버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영상물에 대한 예, 통제. 예, 예. 저기 이제 셰미라는 분이 알람이 안 오니까 시청자가 안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언론이 그냥 거의 장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그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냥 일종의 그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또 그 예.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조를 하고 예, 그다음 문제를 예.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그때 그냥 아주 깊숙이 그냥 그걸 파고들었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이념인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인 것을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고 한 총련이 이적단체인 걸 제가 처음으로 규정을 했고, 또, 저기, 그, 통진당의 위원정당인 것도 제가 처음으로 이론을 세워서, 제가 뭐 변호사 할 때지만, 그래서 이제 위원정당 해산시판 청원을 해서, 그, 통진당이 해산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일반 생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걸 그렇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전 진짜로 이게 지금 그 지금 얘기하니까 간단한 건데 그 당시에는 예. 하나하나가 저 혼자서 개척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은폐를 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라는 말을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쓰다가 불임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공산주의라는 걸 밝히면은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좌익 그 세력의 상층부에서 앞으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이런 이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여기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불임 사건이 굉장히 대표적인 맡았던 공안 사건 가운데 하나죠. 예, 예. 그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핵심이 뭡니까? 불임 사건. 몇 년입니까, 그게? 그 1981년 이제 81년. 가을에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직책이. 저건 그, 이제, 공안부로 처음 뽑혀와서 그때 한 7, 8월쯤에 뽑혀왔을 그럼 겁니다. 소속은 대검이었습니까? 아니요. 부산지검. 부산지검. 부산지검 공안부에 처음 뽑혀와서 완전히 초임검사. 초임검사 때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로서는
청주를 거쳐왔으니까 이제 2학년인데 초임검사는 아니지만 공안으로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한 뭐 지금 스물 한. 예, 뭐 그 30 전이겠죠. 전이니까 예, 예, 예. 힘도 있고 갈 때네요. 예, 예, 예. 그 불임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 불임 예. 사건, 불임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명, 그러니까 사건 말할 때 림자가 붙은 거는. 예. 그건 의식화학습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의식화학습 아. 사건이다. 그 당시 서울에서는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이제 그런 그 의식화학습 사건인데 그거를 항림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항림. 항림 사건. 네. 그 이태복 장관이 항림 사건의 주도자였죠. 그런데 부산 지역의 의식화학습 사건이 불임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항림 사건에서 이제 그 전국민주학생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전국 조직을 만들라고 다른 지역은 다 항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불임 사건 관련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의식 수준이 우리가 너희보다도 높은데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는 공산주의 의식이 그 의식 수준이 더 서울 사람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너희 밑으로 들어가느냐? 우린 독자적으로 하겠다 한 것이 그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항림, 부산을 뺀 전 조직이 항림, 부산 조직이 불임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정말 80년이면은 한 30년. 예, 40년 전. 40년을 본 거죠. 40년을 뽑았으면은 그 소위 이야기 한국에서 의식화 작업의 시원부터 이렇게 쭉 지켜봐 왔으니까. 예, 예. 이제 그 연장성에서 이제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 예, 예.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이 좌익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경고를 뭐 용공조작이다. 아, 공안 통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성세대들이 전적으로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동안에 완전히 지금 그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게 정권 교체가 돼도, 과연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겠느냐. 아, 그것이 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네네.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예. 우리가 권력은 잡았지만 예, 예. 상부 권력은 장악했는데 예, 예. 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손을 쓰겠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 10년만 그렇게 그 좀 노력을 했으면은 이거를 많이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쟤네들이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맹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길길이 그 뛰면서 활동을 한 거지요. 그 제가 그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원도 원래 민노당에 대해서 1981년 8월 9월쯤에 제가 한번 그 신청을 했고 청원을 했고. 또, 그런데 이제 통진당이, 그 당시에 이제 민노당에 대해서 했죠. 민노당이 무슨 정의당 뭐 해가지고 통진당으로 바뀌어서 민노당이 없어지니까, 위원정당의 해산심판 청원은 그건 필요가 없어졌고. 예. 그 다음에 통진당이 생겨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민노당이랑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1982년 5월에 다시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제가 요로에 다 얘기를 해봐도 다 들은 척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1983년에 2월 25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당시는 이제, 조금 있다가 김기춘 실장님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제 김기춘 실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의 노조와 그리고 현대사 외국 문제 시정 이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핵심적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지난번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판단 능력이 없는 인물이 그러는데 저는 그 택도 없는 소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강연을 하면서 남자 대통령 10명보다 여자 대통령 하나가 더 잘했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수용했네요. 다 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제 대개 81년도부터 그 의식화된 학생들이 성장해가지고 군부의 중심까지 진출한 걸 좀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보셨는데 그 소위 그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관찰하셨겠네요. 예, 그러면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가 사고가 그 전에 그 조국 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그 여러 가지 문제로 탈이 났을 때 제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 김문수 TV 거기서 그 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국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좌익 세력들은 누가 들어와도 이런 부정을 저지르게 돼 있다. 왜냐하면은 좌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예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뭐를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뭐를 이루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번에 이게 혁명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뺏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들지만 자기네들이 사업하면은 노조 절대로 못 만들게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혁명정에 끌어들이려니까 이거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위선을 해야 됩니다. 내로남불 많죠.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이게 욕심이 많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잔인합니다. 아주.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30몇 명씩 지금 가둬놓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목적을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사람 죽이고 하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모든 수단이나 합리화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연세도 좀 드셨고 그다음에 쭉 그동안 이런 그런 문제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그런 이렇게 율사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쭉 지켜보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시국에 대한 진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무슨 옛날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좌익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1990년대 중반에 사실상 포기를 하고 그람시의 진지론으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문화, 예술, 언론, 법조 할 것 없이 각 그 분야를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츠리고 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탄핵을 당했다. 이건 진짜로 이 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무슨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애국세력 힘 가지고는 부족하고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쟤네들이 얼마나 무섭게 성장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덩달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이 온 거죠. 저희는 그때 그 태극기 운동도 저희가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한 건데 그때만 해도 거의 애국단체장들도 대부분 언론이 워낙 그렇게 이제 언론을 그렇죠. 쟤네들이 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 애국진영이 여기 끼어들었다가는 우리가 공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편 정책 중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냐. 전교조 법인노조 한 건 잘못됐냐. 역사교과서 왜곡된 걸 시정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느냐. 개성공단 해체가 잘못됐냐. 도대체 잘못된 게 뭐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의
의한 거라고 그러면은 최순실은 욕을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국사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광화문에서 그 촛불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라. 저게 통진당 잔당들하고 민노총 전교조 애들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배가 난파하게 되면은 뭐야 저기 그 쥐새끼들이 먼저 도망간다는데 우리 애국진영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 애국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나마 돕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도울 거냐. 거기서 이제 회의 결과 양동환 교수님이 저쪽에서 집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도 집회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월 6일 날은 이제 사람을 모으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서울역 앞에서 에스더 기도 운동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거고 같이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그 당시 양동환 교수님이 나와서 하도 진실되게 연설을 하셔가지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막 다들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가진 거 전부 갖다 내놓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계속 이 종교 집회랑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인들은 일요일 날 하고 우리는 토요일 날 하자.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11월 12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의 한수의 신혜식 씨가 저쪽에서는 촛불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차폭에 만들어진 태극기를 사서 돌려가지고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것이 11월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박사모의 정광용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뭐 사람 모으는 데는 그쪽이 단연 그 저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그 주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시작은 애국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른 채 할 게 아니라 거기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제가 시작을 했고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건 양동환 교수님이 시작을 했고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는 신혜식 씨가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 나가시면서 그 상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뿌리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좀 반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대법원에서 지금 그 재검표를 해도 결과는 안 뒤집힌다. 그렇지만 지금 뭐 여태까지 나온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랄까 그런 것들. 그래서 대법원 그 검표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건 하여튼 뭐 서버라든지 뭐 QR 코드라든지 이런 거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그분 회계사분은 이제 그 상당히 그분에 또 조예가 깊대요. 예예 예, 잘합니다. 예, 예,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역시 뭐 어떻든 이번 사건이 그냥 대부분이 그냥 결론을 내고 그냥 하는 일 아니겠느냐. 예예 예, 예. 그럼 뭐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관뚜껑을 열어야 될 판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하는 동기를 보면은 결과를 또 예상하지 예, 예.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제 재판도 예. 그야말로 도저히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뭐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법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인데 그 사건이 1심에 무죄 났다가 무죄 난 거죠.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그 다음에 이제 2심에는 또 유죄가 유죄로 났는데 그 유죄로 바꾼 그 판결문이 도저히 이건 사법부의 이제 그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론이나 뭐나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사법부에서 뭐 대법원이 한다 그래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문제도 대법원에서 이게 하면은 뭐 밝혀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동물과 달리 추론을 하니까 현재 이제 사건들이 뭐
그런 언시장 문제라든지 또 이지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걸 우리가 법 공부를 안 해도 관심 있게 보면은 네네. 아 이게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운동장이구나. 네, 예.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조국 사건 또 그다음 울산 사건 이런 모든 걸 또 한 판사가 맡고 계시더구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이미 모든 게 그냥 그래 사람들이 낙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진행돼 가는 걸 보면은 4.15 부정선거 문제도 결국은 본인들이 예. 원하는 방식대로 낙담하시는 그러니까 게 되시겠지만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맡습니다. 뭐 영장 담당 판사라든지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이제 젖어 있는 분들이 보면은 왜 저렇게 엉터리 판결을 하냐 그렇지만 저는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앞에 평등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나 뭐나 전부 그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되는데 예.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기회주의자라고 봅니다. 예. 그 법은 정치에 복속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논리로 하면은 지금 사법부의 태도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너무나 당연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상하죠. 쟤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쟤네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북한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선출된 권력이 뭘 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출된 권력이라는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법도 정치에 복속돼야 된다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법이 정치에 종속돼야 된다 그 말씀을 예. 고 변호사님 하시니까 네.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는 네. 아 법이 도구화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네. 거죠. 아 법이 그냥 일종의 종속 변수구나. 예, 예. 자기들이 내리는 얻으려고 하는 결론을 예, 예.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예, 도구나 예, 수단이 예. 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예, 예. 네. 저게 이제 법에 의한 통치라는 거죠. 예, 법에 의한 통치. 통치. 법을 그냥 수단으로만 쓰는 거지. 그거에 법에 대한 존엄성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입법에 의한 지배, 예, 예. 법에 의한 통치. 예, 예, 예. 이런 사회로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죠. 예, 예. 줄나름처럼.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했을까. 그런데 그게 거의 마지막 게 사용돼야 될 수단이죠. 그까지 장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체제가 그 마지막 수단이 사실은 헌법 개정이죠. 헌법 개정.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다가 이제 사람들이 저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거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데 저 사람들이 또 특징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아까는 이제 그 좌익인 사람들의 이제 특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건 공산주의자는 전부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거든요. 예. 공산주의나 좌경 이념이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사람을 속이는 방법에 이제 그 얘네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다섯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론이 이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쟤네들이 하는 선전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 실천 이론은 다르다,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전혀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 이게 모든 게 그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이는 거하고 예, 실제하고 예, 완전 차이가 나는 예, 거예요. 예.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편은 너희 편은 봐주고 저기는 그 반대는 죽이고 그러느냐? 그 쟤네들은 배울 때부터 이 그 공산 당원의 품성이 이게 그 당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자본주의의 못된 저게 되는 거죠. 예. 자본주의 풍조의 문제.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저기 당의 입장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하도록 돼.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도 뭐 쟤네들은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아니요. 이제 그게 지금 방금 이제 그 이론의 이중 구조인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을 쓰는 거죠. 예. 용어 혼란. 용어 혼란 전술. 용어 혼란 전술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한 결의로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민족이란 말 안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평화 그러면은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그거는 주한미군을 내쫓고 우리 전부 공산화하자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어하고 쟤네들이 쓰는 용어가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들으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식 비핵화. 맞습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군요. 이제 그 더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쟤네들은 민주주의 하면은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이를테면은 쟤네들이 처음에는 공산주의란 말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쓰다가 법정투쟁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공산주의란 말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쓴 것이 민족민주주의란 말을 썼습니다. 이 민족민주주의란 말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민족민주주의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면 북한 제도인 거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받게 되니까 그걸 민중이란 말로 바꿔가지고 민중민주주의를 썼습니다. 참 멋있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985년에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걸 밝혀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쓴 것이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난번 통진당 해산된 이유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건데 진보적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도 얘네들이 그 지머리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자기네들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걸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한 거를 갖다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민주주의라고 했다. 네. 그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것도 지네들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북한과 갖다 베낀 거예요. 북한이 2010년 9월에 북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대남 혁명 전략이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는데 거기서 인민자를 빼버렸어요.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저희 이제 공안에 있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왜 저기서 인민을 뺐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헌법 개정하는 걸 보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고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 번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괜히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되는데 이 민주주의란 말 앞에 공산주의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민주주의다.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너희는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본주의만 공격을 하다가 지금 쭉 하다 보니까 의식학습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서 인민을 뺀 것이 이제는 인민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 없다.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태까지 민주주의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의식화되면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자연스럽게 주장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한 것이 이것도 제네들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2010년도에 노동당 귀약할 때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을 보고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였던 것이었는데 용어 혼란 전술에 의해서 지금은 인민민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네. 학생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예, 예. 대신에 인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의식학습 하는 거 보면은, 쟤네들 그,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나는 이렇게 본다. 예,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좌익이 집권을 하고 하면서 애국 진영에서 우익들이 이제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는 역사 전쟁에서 졌다. 역사 전쟁에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쟤네들은 지금 이승만, 박정희는 완전히 그냥 이건 그냥 능지 처참할 사람, 그러니까 부관 참시할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것들은 뭐 백선엽도 뭐 부관 참시 아니 그 파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이게 한 7, 8년 전만 해도요. 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승만 박정희 잘했다고 그러면은 정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김문수 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은 확실히 전향했다. 내가 그 김문수 지사 전향한 건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애국진영에서 꾸준히 노력을 교육하고 이게 강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은 그 이렇게 교육을 해가면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산주의라는 게 이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사기가 들통나면은 힘을 못 씁니다. 아까 그 이제 그 용훈란 전술까지 했고 그 세 번째가 이제 궤변, 예. 네 번째가 억지, 다섯 번째가 이제 반복 선전인데 예, 그 반복 선전 궤변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예, 궤변이요. 궤변이 이제 들어 있고 예예 반복 선전이 예. 들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으면은 궤변 예는 이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라고 그러는 공산주의 조직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국민 주권이라는 게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전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건 이건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로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그 프로레타리아 독재, 지네들 내부에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프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한다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란 말을 쓰지만
우리 자유세계 사람들은 독재란 말을 싫어하니까 자기네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가 과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느냐. 얘네들 그 실천 이론에 들어가 보면은 예. 이 그 계급 간의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마라. 농민에게는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그쪽으로 내세우는가? 내세우는 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하지만 일단 그 혁명이 성공하면은 농민한테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농민을 믿지 말라고 그러냐. 농민은 농토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토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르주아 계급과 할 수 있는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은 뿌띠 부르주아지다. 작은 자본가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빼놓고 그러면은 그럼 노동자는 주권자가 되느냐? 그럼 노동자가 뭐 수만 수십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조직 원리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민주집중제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집중제. 민주집중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공산당에다가 위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는 주권자가 아닌 거죠. 공산당이 주권자죠. 당이 정하면 다. 예. 이 주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말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산당원도 수만 명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그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 중앙위원도 이제 뭐 수백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 그래서 또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그 주권을 정치국에다가 위임합니다. 그럼 정치국원도 뭐 1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의해서 그거를 수령한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말은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주권자는 수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하는 게 다 궤변이죠. 그 다음에 뭐 억지, 뭐 이거 주체사항 같은 건 전부 억지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네들이 이제 공산주의 이익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교육부에 대해서 예.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냐 지금 북한의 교과서냐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이 뭐더라 2011년. 네, 교육부 장관이. 그럼 노무현 대통령. 아니요. 저기 그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편집 방침을 지금 정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교과부 산하에 거기다 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좀 분명히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누가요?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들이 우리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들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9명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이 20명인데 9명이 사표 냈으면 그래도 11명은 멀쩡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중에 5명은 공무원이에요. 그 사표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15명 중에서 9명이 그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학계는 그것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래도 덜 좌익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뽑은 것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멀쩡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전문에도 나오고 그 사조에도 나오고 두 군데나 나와서 명백한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억지를 씁니다. 억지를. 억지를. 네, 예, 그럼. 그래서, 어이가 없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헌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된 게 아니고요. 그 헌법 개정이 안 됐어도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못 씁니다. 아십니까? 자유를 다 빼버렸어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그러니까 지금, 그럼, 원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으면은. 당연히. 다, 우리 그 하위법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헌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왜 그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편수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 빼버렸다. 아니, 그럼 이견을 조정한 다음에 제대로 써야지. 이견이 뭐 지네들끼리 이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빼버리고. 근데 더 한심한 거는요, 사상과 윤리 교과서를 보면은 더 황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난번에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된 것이 민중주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반해서 민중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라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사상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민주권이면 이게 바로 북한의 그 체제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인민민주주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헌법이 개정이 안 됐어도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다 그렇게 이거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 나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에 다 체계가 잡히는. 글쎄요. 그래야 되는데 반칙을 써버리니까 이게 뭐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속수무책이죠. 거기에 헌법적 질서에 소위 동의하는 자들의 모임이 그게 예. 국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검사가 됐으면은 교육부 장관서부터 그 뭐 편수관 뭐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다 저거 구속감인데, 아니 교과서에다가 인민주권을 쓴 그게 저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예, 예. 그게 뭐 억지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렇죠. 예. 말을 해가 통하는. 그게 원래 그 공산주의자들의 다섯 가지 사기수법에 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복선전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뭐 그 딱 좌파 정권 들어서자마자 KBS, MBC 뭐 이런 거 다 언론 장악하는 것이 그 뭐 그냥 계속 그 엉터리 방송만 해야 되니 거짓말 방송 해야 되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그 저기 그 사실 뭐 경제 저는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소위 그 좌파 이론의 바탕을 둔 경제는 다 사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이야기가 필요 없고. 그건 뭐 그냥 뭐 그냥 가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공 박사님은 경제 조회가 있어가지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사기라는 거를 바로 아시네요. 이게 그냥 가난해지는 예. 100%.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만 이렇게 그 협조를 안 하면은 이게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전부 사기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이게 바로 눈 녹듯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경제 정책은 좌파적인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위선 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절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30, 40대나 이런 분들이 정말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가는 길이 뻔한데 뭐. 그게, 예.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아무리 화장질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될 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 그 자유수호 포럼. 예,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한국 사회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해보자. 예, 이렇게 예. 하신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예, 김영철 장군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예, 예. 네. 지금 뭐, 김영철 장군도 계시지만,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이를테면 태극기 운동에 관여했던 분 중에, 뭐, 좀, 이를테면은, 저기, 예, 지도자급. 예.
중에서 크게 이를테면은 악명을 떨치지 않은 분들은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하셨으니까 좀 이 여기에 보신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예. 사실 지금 보면은 뭐 고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뭐 이제 예. 무슨 뭐 여한이는 게 별로 없는 예, 거죠. 예, 예. 아이 자손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예, 지금 예. 무슨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맞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꼭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 자유수호 포럼에 대해서 한마디 쓰면 좀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뭐 뭐든 말씀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정권은 이제 이렇게 제가 2013년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했던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를 못 믿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참 정말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진짜로 말을 개울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말을 지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지가 할 나라는 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 아직도 제 말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는 뭐 어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 정권은 그 타도를 해야 될 대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폭력 혁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야당이 그 대안 세력으로서 집권을 이제 다음 선거에서 집권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 애국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다 느끼시겠지만, 전에 그 미래통합당, 또 지금의 국민의힘, 이거는 지금 그 우리 자유우파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뭐 이게 지금 유튜브나 뭐나 이런 데서 모든 애국 국민들이 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도저히 이 자유 우파 국민들이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애국 우파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들 역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남한테 미루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태극기 운동을 주로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저를 뭐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자유수호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유수호 포럼을 만든 거는 이런 대한정당을 자유우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이 국민의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수호 포럼을 만들고 곧 아마 이제 이게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동안에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된다. 미래통합당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다들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정작 저희가 깃발을 들고 나섰는데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물론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후원도 있고 협조도 들어오긴 하지만. 애국 세력이 이를테면은 그 천이란 단위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0 정도가 그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아직도 900이라는 부분이 아 저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무도 대한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명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 책임당원으로 또 책임회원으로 가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 모든 권한이 이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서 당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서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회비를 내고 당비를 내고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만드는데 이를테면 그 눈사람의 그 중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걸 굴려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는 전부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신당이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우파 정당들은 다 합쳐질 겁니다. 예, 그 자유우파의 뜻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뭐 따로 개인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이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그 기득권이라든지 그런 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곧 다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꺾이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바라는 이렇게 되면 국민정당이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좀 최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를 접촉해야 되는지 그냥 뭐 자유수업 포럼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도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고 예. 어제가 월요일이죠. 예. 어제 월요일 월요일 문화일보에도 광고를 냈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 계좌번호에 10,000원 이상을 입금하시고 거기다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회원이 되십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저걸로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또 알 수 있는데 freedomforum.kr 이렇게 예. 쪄서 들어가시면은 freedomforum.kr 예예. 예. 예, 구글이나 네이버에 freedomforum.kr 이렇게 한번 예예예 검색해 보셔 가지고 어쨌든 이제 고영주 변호사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모든 일에 뭐 성패란 것이 사심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 수호 포럼 이름도 멋있죠. 자유를 수호하는 포럼.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고 변호사님 말씀도 자유 수호 포럼의 상임 대표로 계시는데 보시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런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냐 봅니다. 저기 진리가 승리한다님이 잘 보시나요? freedomforum.kr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집중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